네,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들이 전부 다 이제 이마를 다 가렸어요. 예, 그래서 이마가 보이는 사진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학창 시절 때 얼굴을 보니까 이마가 보이죠? 대략 봤을 때는 이마가 좁지 않고요. 넓고 반듯한 이마로 보여집니다. 이마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분의 얼굴 관상에서 느껴지는 타고난 운기는 어떤지,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특징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갸름한 목형이지만 지금의 얼굴은 목형의 특징도 있지만 금의 기운도 강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광골과 뼈골의 기운이 강한 걸로 봤을 때 금의 기운이 강하다고 제가 볼 때는 보여져요. 자, 이 사진도 보게 되면, 자, 이분은 특징적인 것이 피부가 어떻게 잡티 하나가 없어요. 그죠? 깨끗하죠? 이마가 특별히 지저분한 게 없어요. 이마 이 윗부분까지 안 본다라고 해도 이마에서부터 양쪽 뺨에서부터 아래 턱 부위까지 사마귀가 있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일절 보이지를 않습니다. 피부 자체가 맑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가 맑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에게 더 중요하고요. 피부를 놓고 그 사람의 운기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피부가 거친 분들은 이미 격에 있어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고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피부 자체의 찰색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잡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귀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피부가 맑아요. 학창 시절의 얼굴 형태를 보고 이 얼굴을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을 많이 띄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금의 형상을 띄었는데 피부가 맑고 흰 피부를 갖고 있다? 깨끗한 하얀 피부를 갖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귀격이면서 품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나이가 50세신데 젊었을 때의 유년이 이 이마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눈썹 있는 전까지가 30세인데 유년이 나빴다라고 하면 이마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럼 지금은 50세에 해당이 되시니까 이 콧방울에 해당되는 나이시고요. 이 부분이 준두고요. 난대정인데 검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 강한 카리스마의 기질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한 기질이 이분의 얼굴 관상에서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분이 형태가 금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가 맑고 깨끗해요. 이 말은 본인이 한번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 이분은 승부를 보고야만은 성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원래 금형의 본질은, 다시 말하면 이 금기의 깨끗함은 사리사욕적보다는 공적인 부분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관상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은 눈동자도 있고 눈썹도 있지만 눈썹을 한번 보세요. 각이 졌죠? 네. 이 각이 진 눈썹은 겁미입니다. 칼에 해당되는 겁미, 칼 눈썹이거든요. 여기가 끝에 산을 이뤘죠. 자, 그런데 창 시절을 보게 되면 칼 눈썹이 아니죠. 겁미가 아니고요. 이 눈썹은 전청후솜이라고 하는 눈썹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눈썹은 칼 눈썹하고는 겁미하고는 전혀 다른 눈썹입니다. 겁미하고는 성질 자체가 틀려요. 어떤 부분이 틀리느냐, 어떻게 보면 타고난 이 눈썹을 문신을 하신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지거든요. 문신을 해서 완전히 이분의 인상이 달라지셨어요. 예, 요 형태로 달라지셨어요. 이 눈썹을 이렇게 문신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분의 타고난 직업인 검사라고 하는 이 직업과 굉장히 잘 맞는 눈썹으로 변화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눈썹을 한다고 해서 겉미 눈썹을 문신을 한다고 해서 다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칼눈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건매를 하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강한 기질의 그 승부근성이 있어요. 누구한테도 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강한 기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고요. 모험정신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하고 화합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느냐? 그렇게 못 지냅니다. 제가 이분이 이 칼눈썹을 하셔서 건매를 하셔서 이분은 이 눈썹 문신을 하시면서부터 본인의 직업적인 특징과 잘 어울리게 문신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 좋은 걸로 아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자분이 이런 눈썹을 했잖아요. 결혼은 안 좋습니다. 네. 결혼이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가 건미를 하고 있게 되면은요, 기질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 화합하고 화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미를 하는 것은 이 한동훈 이 후보자에게 좋다는 것 뿐이지 누구나 다 좋은 눈썹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분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이건 어렸을 때고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눈동자 검은 동자가 아주 새카맣습니다. 자, 눈동자가 새카맣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그러면 물이 깊다는 거예요. 물이 깊어요. 자, 그리고 눈동자를 딱 봤을 때 바깥으로 이 빛이 발광을 하면서 뻗치는 눈빛이 아니에요. 이분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면 눈빛이 바깥으로 뻗치는 강한 눈빛은 좋은 눈빛이 아닙니다. 눈빛은 해와 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밖으로 빛이 노출이 되게 되면 모든 식물과 동물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눈빛은 안으로 감싸 안는 눈빛이 좋은 눈썹입니다. 좋은 눈빛이에요. 근데 이분의 눈빛은 밖으로 드러나는 눈빛이 아닙니다. 노출되지를 않았어요. 안으로 잘 감싸 안는 눈빛이에요. 이런 눈빛이 굉장히 귀한 눈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빛은 시간이 오래 간다라고 해도 눈빛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가리셨는데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이 코, 이 준두까지의 이 라인을 보면 이 상근 있죠. 상근이 대단히 높아요. 이분은 완전히 푹 꺼진 게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여기 딱 걸쳐 있는 이 모양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옆에서 봐도 상근이 솟아 있죠? 살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상근이 그리고 두툼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이마에서부터 인당을 거쳐서 상근으로 내려오는 이곳에서부터 탄력을 받으면서 코끝으로 살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인복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 부인분도 상당히 같은 이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부인복도 상당히 있는 분이다. 예. 자, 콧방울도 탄력이 있죠. 자,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딸 상장 받은 거, 논문 쓴 거, 뭐 세 달에 논문을 일곱 개를 쓴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의 질문에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제가 봤는데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이분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분의 타고난 성격상 이 건미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이마를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실행 능력은 이미 지금까지 검증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행동으로 반드시 옮기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눈밖에 나서 부산에서 생활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됐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칼 휘두르겠죠? 일처리 확실히 하실 거고, 건미의 특징, 그리고 이 피부가 흰 금형의 특징으로 본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칼을 휘두를 거예요, 아마. 검사의 기지를 유감없이 발휘를 하실 겁니다. 예. 조금 걱정됩니다. 예. 이분이 이제 만약에 칼을 휘두르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이제 또 걸리지 않도록 대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분은 시작하면 끝을 보셔야 되는 분이시고, 이분의 얼굴 상으로 봐서는 운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운세도 이분은 나쁘지 않고 좋아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호 아래에서 강력한 행동을 보이실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예. 참,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눈빛도 눈빛이지만 이분 귀를 한번 보세요. 윤곽이 분명하죠? 예. 자, 윤곽이 분명하면서도 살짝 안쪽에 있는 이 윤곽이 살짝 밖으로 돌출이 돼 있어요. 예. 자, 이 윤곽이 살짝 이렇게 돌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고집과 본인이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는 어떤 행동력이 이 귀를 봐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분은. 한번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중간에서 어설프게 하고 마는 성격 자체가 아니라서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요. 앞으로 참 이분이 만일에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칼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예.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무서운 점이라고 하면은요, 쥐도새도 모르게 일처리를 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번에 그 유시민 의원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제가 봤거든요. 근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저렇게, 이분이 한동훈 검사 역을 하실 때 이름을 직접 호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면 말씀 조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결국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했잖아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발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자, 대비하실 분들 좀 미리미리 대비하시고요. 예. 자,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관상평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